15년간 의사 생활하면서 없던 병도 만들고 있는 병도 오래가게 하는 사람들의 행동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, 자가진단. 인터넷으로 본인의 병을 이미 진단하고 오시는 거예요. 근육이 떨리네요. 루게릭인 것 같아요, 선생님. 다리에 쥐가 납니다. 혈액순환이 안 되고 제가 심장에 문제가 있네요. 두통이 있네요. 아무래도 뇌경색이 크게 온 것 같습니다. 이러시는 거죠. 사실 대부분은 인터넷에 건강 정보를 찾아오시고 대부분의 간단한 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찰이나 검사에서 잘 설명하고 치료를 받고 가시면 되는데 본인의 믿음과 네이버 지식인의 팁이 너무나 강력해서 정작 앞에 앉아있는 의사의 말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. 그래서 한 세네 군데 정도 병원을 돌아봐서 아, 난 손 떨려서 파킨슨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저 돌팔이 의사가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파킨슨으로 줄기세포 치료 한다는 치과 의사 때 가는 인생의 큰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. 두 번째, 이거 먹고 나왔어요 입니다. 도라지 먹고 나왔어요, 홍삼 먹고 나왔어요, 콩 먹고 나왔어요, 야채 먹고 나왔어요, 심지어는 소변 먹고 나왔대요. 음식을 먹고 암침의 파킨슨병은 낫지 않습니다. 물론 음식을 잘 먹고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체력이 회복되면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음식이나 영양제 하나만으로 중증질환의 병이 낫는 건 아닙니다. 그냥 병이 있는 사람들을 좋은 말로 위로를 하거나 2차적인 이득을 이걸로 인해 보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